코카콜라 배원 게임 레스타 리그 정말 매주 차 매일 경기마다 새로운 신의 스타들이 탄생을 하는군요. 오늘도 이 성준모 선수에 이어서 변길섭 선수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잘하네요. 유닛 컨트롤이라든가 뭐 모든 면에서 압도를 했는데, 일단 장진난 선수 저그가 테란을 이기기 위해서 뭐 기본적인 두 가지, 뭐 자원이 더 많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그 상대 유닛을 좀 바꿔주는, 소모시켜주는 그런 그렇죠. 게릴라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안 통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힘이 네. 지쳤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코카콜라 배구 게임 레스타 리그 2주차. 이제 곧바로 D조의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조의 오늘 경기를 치를 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박경태 선수와 정유석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박경태 선수, 게이머의 로템이라는 아이디를 쓰는데, 아, 이 선수, 오히려 임요환 선수를 능가하는 뭐 드랍신 매니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김동수 선수와 박현주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예, 유명하죠? NC 마린, 정유석 선수. 뭐 그야말로 예선에서 뭐 이훈재 선수에게 패하긴 했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올라왔습니다. 어렵게. 예. 네. 자, 이훈재 선수에게 패배해서 사실 16강 진출이 좌절됐었는데, 이충희 선수. 예. 원래 16강 진출이 확정됐던 이충희 선수가 군대에 가는 바람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올라온 선수가 정유석 선수입니다. 바로 예선에서 14개 조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들과 단한 장의 티켓을 놓고 그렇죠. 그야말로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올라온 선수가 정유석 선수거든요. 예, 그런데, 게다가 예, 정유석 선수 같은 경우는 아, 99 예, PKO 때만 안 나왔을 뿐 네. 하나로 통신배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예선에 참가했던 아, 선수예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4수 만에 지금 나온 건데, 4수도 원래는 떨어졌었죠. 네. 예, 떨어졌었던 그 4수를 재경기를 통해서 이제 올라왔으니 그 각오가 얼마나 남다르겠습니까? 네, 자, 정윤석 선수의 모습이 잠시 보였습니다. 자, 박경태 선수와 정윤석 선수가 경기를 치를 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두 선수가 경기를 펼칠 맵, 네오 정글 스토리죠. 네. 예, 네오 정글 스토리, 뭐, 진짜 맵 자체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맵에서 예선전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이 맵에서 지금 뭐두 선수가 테란 대 테란인데, 이 맵에서 테란 대 테란 진짜 재미있는 거 많이 나왔었고요. 정말, 예, 기대되는 한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윤석 선수의 얘기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만, 박경태 선수도 사실 잘 알려진 선수고, 특히 1차전에서 임완, 그리고 2차전에서 박현준, 3차전에서 김동수, 이 네로라는 선수들을 모두 격파하고 올라온 네,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자, 두 선수의 대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테란 대 테란의 뭐 옛날 같으면은 예전 같으면은 정말 레이스 싸움이죠. 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경우에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의 두 선수의 싸움은 그야말로 드랍십의 싸움일 수 있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번 시즌 들어서 테란 대 테란의 경기가 처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처음이죠. 뭐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 온게임 레스타 리그에서 테란 대 테란 본적 별로 없었죠. 드물죠. 예. 네. 자, 테란 대 테란의 경기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즌에 테란과 저그가 많이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프로토스가 적은데 사실 본선 시작한 이후에도요. 프로토스가 이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자, 특히 테란의 강세가 참 예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 테란과 테란의 경기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1.08의 영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좀 크다고 볼 수가 네. 있겠죠. 테란과 테란의 경기 어떤 전략이 또 예상이 됩니까? 예, 드랍십에 의한 뭐 탱크 골리앗 드랍십 작전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원팩토리 이후에 스타포트냐, 아니면 뭐 원팩 위에 투스타로 가서 같이 레이스로 가냐, 이런 점이 있겠는데, 일단 뭐 박경태 선수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드랍십을 잘 운영하는 선수고, 그렇죠. 정유석 선수 같은 경우 NC 마린 그러면 기본적으로 테테전에서 상당히 강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예상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운영면이나 그런 쪽에서는 정유석 선수가 좀 앞선다고 볼 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프로 선수들이요, 뭐 테란 대 저그 혹은 이 저그 대 프로토스 이런 경기 연습을 많이 합니다만은 테란 대 테란의 경기는 워낙 지금까지는 유저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을 그렇게 썩 많이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1.08로 바뀌면서 말이죠. 뭐 저그 대 프로토스 뭐 변화된 측면 꽤 있고, 예, 프로토스 테란 뭐좀 있고, 예, 테란 대 저그 좀 있고. 그런데 저그 대 저그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은 어떤 변화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습니다. 예, 비슷하거든요. 근데 테란 대 테란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지금 뭐 얼핏 떠올려 볼수 있는 이런 작전만 해도 테란 대 테란에서 진짜 아까 이 말씀드렸던 변길섭 선수 뭐 머린메리 위주로 하는 이런 작전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요. 요즘 가장 물망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는 골리앗 탱크인데, 그 골리앗 탱크 뭐 지금처럼
네오정글 스토리처럼 언덕이 있는 이런 맵에서는 뭐 김동현 해설위원 말씀대로 이 드랍십이 또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는 거고, 골리앗 탱크, 골리앗 탱크 이런 싸움 나가다 보면 결국 또 레이스 나와야 되거든요. 예, 레이스 나와야 되는데 레이스 골리앗에 약하고 또 발키리에게 또 레이스가 약합니다. 그렇죠. 물리죠. 예, 그렇게 골리앗 탱크 미사일 터렛 이렇게 있으면 서로 간에 뚫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 배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 1.08 이후의 태태전에서는 배틀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배틀이 나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또 고스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스트가 나와서 배틀크루저한테 락다운 막 걸면 이제는 또 메딕 리스토레이션 개발해서 쓰는 유저도 나올 수 있고, 진짜로 너무너무나 다양해진 게 지금 태태전의 양상이에요. 네, 몇 가지 이 테란과 테란전의 양상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박형태 선수와 정윤석 선수가 즐겨 쓰는 유닛이라든지 또 즐겨 쓰는 전략에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박형태 선수가 진짜 그야말로 드랍십 매니아고요. 김동수 선수의 프로토스를 물리칠 때 이 선수가 한꺼번에 사용한 드랍십이 6대였습니다. 예, 6대로 3대가 김동 선수의 메인 베이스 언덕에 들어가고, 네. 나머지 한 대씩이 나머지 3군데 멀티로 들어갔다래요. 그거 드랍 딱 맞고 김동 선수가 바로 지지. 예, 이럴 정도로 드랍십 매니아고요. 정유석 선수 같은 경우 뭐 아주 이제 특히나 이 선수는 프로토스 상대로 굉장히 세요. 예, 저그 상대로 잘하는 편인데 메카닉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테란 대 테란이 자연스럽게 강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수가 이윤재 선수하고 예선전을 펼쳤을 때 첫 판을 이기고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역전을 당했거든요. 첫 판 이길 때 완전 다진 경기 배틀로 밀었습니다. 네. 자, 지금 D조의 임성춘, 이근택, 박경태, 정희석 네 선수가 속해 있는데 임성춘 선수가 1패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점에서 사실 박경태 선수나 정희석 선수는 이 8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경기, 이 경기를 꼭 잡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승리를 따낼지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코카콜라 배웅팀 네스타리그 2주차 D조의 경기, 박경태 선수와 정유석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신예 선수, 이 선수가 박경태 선수입니다. 아, 드랍십 매니아, 아직 어린 선수인데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이 이 메이저 대회에서 첫 선을 보이는 날입니다. 예, 또 굉장히 겸손한 선수예요. 네, 정유석 선수의 모습은 좀 낯이 익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알려진 선수입니다. S마린 정유석, 정유석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16강 본선에 진출한 선수 정유석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의 대결, 과연 어떤 테헤란이 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박경태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2시에 박경태 선수. 오렌지색 테란이죠. 자, 정유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정유석 선수의 진영은 정반대편입니다. 8시 쪽에 정유석 선수의 진영. 정유석 선수는 갈색입니다. 두 선수 색깔이 좀 비슷해요. 흰색이군요. 네. 아, 흰색의 정유석 선수. 대각선에 걸리네요. 보네요. 그렇죠. 예. 아주 이거 뭐 잘하면은 진짜 예, 이건 장기전 한번 나올 수도 있는. 특히나 테란 대 테란전은 한번 장기전으로 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경기 될 소지도 있거든요. 네, 예. 두 선수의 진영 보고 계십니다. 예, 여기서 왜 그 김도영 해설위원이 그 드랍십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느냐? 예, 언덕 지역이 이제 러커가 예, 그 일꾼 그 일꾼에게 이제 타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프로토스나 그 저그 진영은 안 되는데 테란은 언덕에다 탱크 내려놓으면 상대가 크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언덕, 그리고 이 지역 언덕, 거기다가 여기다가 벙커도 지을 수 있고 미사일 터렛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이라도 상대방 드랍십이 내 언덕 위에 빨리 떨어지면 진짜 타격이 크다는 점. 예, 그 점이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테란 대 테란전이지만 이 센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기도 예, 정말 많더군요. 불리하고 예. 거의 역전이 힘들더라도 저 센터 지역만 장악하면 이길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네. 자, 지금 이곳 사실 그 태태전에서 물론 그 뭐 원팩토리 위에 스타포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투팩토리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투팩토리는 뭐 어떤 탱크 골리앗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안 좋은 점, 단점이 뭐냐면
본진의 언더탱크를 당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또한 점은 러쉬 거리가 멀다는 점 때문에 투팩토리 상황 좀 일단 스타포트 간 이후에 투팩토리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유석 선수는 먼저 입구를 막는데요. 박경태 선수도 입구 근처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이것이 양 선수 똑같은 생각으로 입구를 막네요. 예, 테란 대 테란 전도 입구를 막는다는 발상이 기본이죠, 일단은. 네, 왜냐하면은 테란 대 테란에 있어서도 예, 오픈 개방형 맵 있지 않습니까? 프로빙 그라운드니 이런 류의 맵에서는 벌처 싸움도 잘 일어납니다. 네. 예, 시즈 탱크 시즈 모드 시켜놓고 막고 있으면은 벌처가 달려가서 그 시즈 탱크 옆에다 마인을 집어요. 이게 뭐 이런 경우 뭐 과거에 그게 이제 김대건 선수의 특기였었는데 그런 식으로 벌처에게 농락 당하고 게릴라전 당하다 보면 SCP 피해 굉장히 크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입구를 막는 게 안전하죠. 박경태 선수의 진영. 박경태 네, 선수의 예. 모습. 사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입구를 막고 그 언덕 위쪽에 멀티가 있다는 점 때문에 빠른 언덕 멀티를 빨리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더블 커맨드를 양 선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양 선수 첫 번째 정찰지까지 같은데요. 저러면 위치 서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둘 다 예, 지금쯤은 그냥 아 예예 예. 정유석 선수가 먼저 돌리나요? 어? 지금? 박경태 선수는 투팩토리로 가네요? 진짜 드랍십 매니아 박경태 선수가 예, 저 상당히 의외인데요? 만약에 저거 파악만 된다면 언덕탱크에 의한 타격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정유석 선수는 근데 스타포트 지금 안 올리나요? 정유석 선수도 스타포트 타이밍이 그렇게 빠르지가 지금 않거든요. 진짜 빠른 레이스나 빠른 드랍십 생각할 때는 팩토리 완성되면은 뭐 한 1초 후에 스타포트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가는데 말이죠. 예. 골리아스인데요. 예, 탱크 골리아스 생각인. 정유석 선수는 예 더블 커맨드 센터. 사실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지금 뭐 감히 뭐 어떤 접전도 없었지만은 분명히 이 게임은 정유석 선수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빠른 더블 커맨드는 투 스타포트 즉 레이스를 가는 테란에게 좀 영향을 단점이 있는데. 지금 투 팩토리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걸 저 어떻게 분석할까요? 지금 일단 박경태 선수는요, 정윤석 선수가 레이스로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탱크와 골리아스니까요. 야, 지금 서로 간에 허를 찌르는 거예요. 서로 간에 허를 찌르는 게 정윤석 선수는 물론 1.07 시대였지만 예, 레이스 컨트롤 예, 달인이고 매니아였고 그다음에 이 1.08로 바뀐 이런 상태에서 정글 스토리에서 경기를 펼친다면은 예 분명히 뭐 투팩 아니면은 투팩 아니면은 언덕 탱크 뭐 이런 쪽 생각하지 레이스 테란은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허를 찔러가고 지금 더블 컴을 하는 거고요. 예. 박경태 선수 같은 경우는 누가 박경태 선수하고 경기를 하더라도 드랍신 말라와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태 선수가 미리 와서 이제 대기를 하면서 이 혼자 이제 연습 경기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계속 드랍신 날리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투팩을 하는 거는 내가 연습하는 거 정유석 선수가 좀 봐줬으면 예, 이런 심리전이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혹은 누가 보고 정유석 선수에게 얘기를 그렇죠. 해줬으면 그렇죠. 예. 이야 이제는 예. 경기장 바깥에서도 온게임 내 스타리그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야. 지금 박경태 선수가 지금 골리앗이 전진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서 투팩 이후에 스타포트를 짓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탱크 골리앗을 드랍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편이 훨씬 낫죠. 자, 지금 박경태 선수의 진영 스타포트를 지었는데 에돈을 달았거든요. 네, 드랍십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야, 테란 대 테란전은 지금도 예 새로운 전략들이 막 나오고 있고 지금도 어떤 전략이 좀 재미를 봤을 때 그 전략은 이 전략에게 굉장히 약해 이러한 식의 전략 패턴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네, 자 박경태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레이스 골리아스 골리아스요. 네, 골리아스로 응사를 하는데 예. 지금 정유석 선수가 엔지니어링 베일을 띄워가지고 정찰을 하고 있어요. 저거는 잘하면은 예 이거 보십시오. 정유석 선수나 박경태 선수나 양 선수 서로 상대편 진영을 정찰하지 못해서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정유석 선수는 뭐 드랍십이 나온 것까지 확인을 했죠 지금. 예, 지금 정유석 선수가 요모조모 조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유석 선수 엔지니어링 베이 날리면서 골리앗만 잔뜩 있네? 이러면 오히려 기분이 지금 좋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골리앗을 태우죠 드랍십에. 지금 드랍십이 정유석 선수도 나와야 되거든요. 아 지금 정유석 선수가
정유석 선수 본진에 드랍십이 나왔나요 지금? 아 이거 언덕 위 나왔네요. 자 드랍십 날아갑니다. 박경태 선수 드랍십 날아오는데 골리아스가 저거. 있거든요 골리아스. 저거 요격되면 내려먹긴 했습니다. 지금 정유석 선수가 좀 판단이 좋았던 게요, 저렇게 골리아스 한기 내리기 시작을 하면 골리아스는 골리아스 속에 마련인데 강제 어택으로 그냥 드랍십을 잡아서 한기에 골리아스 못 내렸죠. 네. 이제는 바로 역으로 이 타이밍 때 정유석 선수가 가야 되거든요. 아 예, 박경태 선수도 예. 두 번째 커맨드 센터를 짓습니다. 언덕 위 또 다시 드랍십을 날린 박경태 박경태 선수 SDB를 내려놓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정유석 선수가 이 탱크 드랍이나 골리앗 드랍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공간에 미사일 터렛을 짓고 있네요. 그렇죠. 자 정유석 선수도 드랍을 준비합니다. 예, 조금 전에 드랍십에 골리앗도 태운 장면 잠깐 나오는 드랍십 두 대. 두 기가 가면 좀 타격 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드랍십이 날아와서 박경태 선수 드랍십 한 기가 파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랍십을 지금 둘을 더 뽑았죠. 자 날아갑니다. 자 박경태 선수 드랍십에서 뭐가 내렸는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태태전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정유석 선수 멀티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드랍십 날아갑니다. 드랍십, 자 드랍십 잠시 틀었는데 미사일 터렛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게임으로서 이거... 언더 위에 골리앗을 내려놓자. 탱크도 있다. 탱크도 왔으면은 자 이거 수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오긴 합니다만은 테란 대 테란에서는 먼저 드랍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네. 서로 드랍한다고 했을 때요. 골리앗 모두 파괴됩니다. 자 이 지역의 멀티 위험합니다. 정유석 선수. 아 이거 힘든데요. 커맨센터를 띄웁니다. 어쩔 수 없죠. 자 골리앗을 내려서 수비를 합니다.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지금 뭐 이 멀티 지역뿐만 아니고 본진까지 지금 타격 받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야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처럼 정유석 선수가 이제 언덕 쪽에다가 자신의 언덕 쪽에다 골리앗 내려놓고 아까 전에 그 박경태 선수 골리앗 드랍을 막았었는데 그때 박경태 선수가 한 4초 정도만 먼저 가서 4, 5초만 먼저 가서 골리앗 먼저 내려놨으면 이게 지금 양상이 정반대입니다 지금. 네. 그 한 타이밍으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자 언덕 위에 탱크 공격을 합니다. 엔지니어링 베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지금 박경태 선수. 뭐 이 타이밍에 배틀크루저를까지 가나요 지금 또? 정유석 선수 그리고 이 테란 대 테란전에서 서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면 진짜로 답답해지는 경우가 또 있는데 그럴 때 배틀이 있으면 진짜 어떤 수비 라인이라도 뚫을 수 있죠. 야마토 캐논이 있으면요. 거기에다 이제 멀티도 빨랐기 때문에 자원상황도 충분히 될 것 같네요 지금. 자 탱크 시즈 탱크에 골리앗이 붙어서 이 탱크를 처리합니다. 일단은 정유석 선수의 드랍 공세를 막아낸 박경태 선수. 박경태 선수 당했다 그래가지고 수비 라인이나 계속해서 점점 확충하고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 자신도 게릴라전을 펼치든지 뭐든 해가지고 피해를 조금씩이라도 줘야 됩니다. 아 멀티를 또 늘리는데요 정유석 선수. 지금 여기기에 그야말로 배틀크루저까지 남은 그야말로 구치기죠 바로. 그렇죠. 자 피직스 랩을 단 사이언스 퍼슬리티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배틀크루저 같죠?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스타포트를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정유석 선수 승기를 잡았습니다. 배틀크루저가 이 빌드 타임이 160에서 133으로 줄었다는 건 배틀을 뽑아보고 캐리어를 뽑아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캐리어가 140이거든요. 배틀이 160이고 그러면은 그 단 20 차이인 것 같은데 굉장히 체감으로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거기다가 배틀 그 서플라이드 8에서 6으로 감소했고 과거에 배틀 뽑는 거하고 배틀 늘어나는 속도를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또 날아가는데요 드랍십. 하나 더 늘었죠 지금. 자 지금 이 드랍십 매니아라고는 박경태 선수에게 계속 드랍십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선수 이것은 나왔습니다. 배틀이죠. 물론 뭐 배틀이 골리앗이란 유닛에게는 턱없이 약한 유닛이기는 합니다만 정유석 선수도 골리앗 탱크 있으니까요.
저 드랍시 왜 뭐가 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만은. 일단은 배틀을 모으고서 같이 가려는 생각인가요? 아, 아마도 지금 드랍십 날아간 거는 예, 뭐 혹시 그 멀티를 하지 않았을까? 예, 저 지역에다가 이제 상대방이 멀티를 했으면은 타격하러 이제 가본 거였고, 굳이 뭐 컴스테이션도 이제 찍어보지 않고 그냥 갔지 않습니까? 예, 뭐 병력 상황이 어쨌건 유리하니까 만약에 박경태 선수가 저 12시 지역에다 멀티를 했다손 치면은 뭐 수비를 위해서 유닛을 잔뜩 갖다 뒀을 리는 없는 거고, 그냥 뭐 유리한 상황에서 한번 뭐 정찰 겸사겸사 갔다 오자 뭐 이런 의미였는 모양이네요. 드랍십 PD 지금 마주치나요? 박경태 선수 드랍십 아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마쳤는데요. 아 드랍십 확인 예. 파괴됐습니다. SCB와 탱크 내려놓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박경태 선수는 불리하니까 이 센터 멀티만 확보를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 아 배틀만 가지고는 골리앗에게 예, 택도 없어요. 배틀 3길에도 골리앗 8기만 되면 골리앗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 잘해주면요. 근데 아 배틀 탱크 조합은 예, 테란 진영으로서는 진짜 아무리네요. 그 왜 탱크가 왜 그 사거리에 비해서 그 시야가 짧은 유닛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테란 유닛 중에서 그 시야가 제일 넓은 유닛이 배틀 크루저입니다. 예, 배틀이 떠줘서 탱크의 사거리를 아주 극대화 시키고요. 예, 그러면서 탱크 잡을 수 있는 공중 유닛들 배틀이 처리해주고. 무적이죠, 거의. 방금 그 멀티 같은 경우는 뭐 순식간에 내려서 파괴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취소시킨 게 아니라. 박경태 선수의 언덕 위 멀티. 박경태 선수 지금 골리앗을 내려놨죠. 그리고 정윤 선수의 멀티적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아, 중간 지점에서 배틀크루저 만납니다. 배틀크루저 공격합니다. 뒤로 후퇴 배틀크루저. 아 저렇게 배틀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거는 예, 썩 좋지 않을 텐데요. 지금 드랍쉽을 먼저 날려놓고 그쪽을 배틀크루저가 따라가려고 했던 것인데 아 예 그런 거였군요. 그 배틀이 아무리 좀 이동 속도가 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느리긴 느리니까요. 네, 자 탱크와 배틀크루저의 조합. 자 탱크 시즈 모드로 변신을 합니다. 다시 앞쪽으로 좀 터지면서 시즈 모드로 배틀크루저. 지금 그러나 박경태 선수의 골리앗 컨트롤은 훌륭한데요. 예. 그렇죠, 예. 탱크 사거리 밖에서 예. 골리앗 대공 사거리도 지금 현재 이제 8이니까 예.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면 가능한 플레이이긴 했죠. 뭐 아까 좀 전에 그 사이언스 퍼시리티를 보면서 아마도 박경태 선수 뭐 예 그 보스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예 락다운을 지금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 뭐 물론 레이스가 다수면은 배틀크루저 같은 유닛을 잡는 유닛이 원래 레이스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 모으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야, 예 박경태 선수가 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언덕 멀티에 골리앗을 내려놓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박경태 선수의 멀티가 또 있거든요. 예. 자 골리앗 공격합니다. 정현수 선수의 언덕 멀티. 언덕 멀티 지금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있는 것 같죠. 예, 여기는 뭐 파괴되더라도 지금 절대적으로 정현수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죠. 그렇죠. 예. 상대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유닛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의 정유석 선수. 아 박경태 선수 본진으로도 예 본진에 배틀만 있으면은 예 골리앗에 그냥 잡히죠. 그러네요. 골리앗을 없나요? 내려놓습니다. 골리앗이 아 있네요. 탱크도 있군요. 예. 네, 자 배틀크루저 공격. 배틀크루저 피를 입고 뒤로 후퇴. 그러나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에 아, 예, 탱크 바짝 옆에다가 붙여서 예. 골리앗을 내려놓는 박경태 선수. 확실히 드랍십 매니아답게 드랍십으로 해주는 컨트롤은 정말 좋군요. 예. 탱크 한 기 모두 처리합니다. 정현 선수 그리고 언덕 위에 멀티 지역은 깨집니다. 정윤석 선수. 그러나 정윤석 선수 배틀크루저 탱크를 이끌고 정면 돌파인데요. 배틀크루저가 점점 모이는데요. 지금 참. 본진 자원이 떨어진 거죠. 예, 이훈재 선수도 예 테란 대 테란 그래서 요즘 배틀크루저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틀을 이훈재 선수 많이 쓰는구나 뭐 이랬더니 그 예선전 때 정유석 선수에게 한번 당하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배틀을 써서 재미를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배틀 크루저 그리고 탱크를 이끌고 공격을 해 들어가는
정유석 선수. 자, 박경태 선수 위험합니다. 자, 탱크가 일단 스위스 모드로 변태. 자, 공격을 퍼붓습니다. 입구 쪽의 건물도 순식간이죠. 예, 지금 박경태 선수의 해법이라고는 예, 락다운 으로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유석 선수가 배틀만 있는 게 아니라 탱크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말이죠. 예. 지금 뭐 11시 멀티적은 안 비켰는데도 불구하고 뭐 본진 건물이 초토화 된다면 역전 힘들죠. 박경태 선수 어렵습니다. 아,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박경태 선수. 아, 호된 신부식을 치르는데요. 자, 정유석 선수. 하마터면 본선에 올라오지 못했을 법한 그런 선수인데요. 네. 오늘 참 구사일생으로 본선에 올라와서 첫 경기 박경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 직전입니다. 배틀 크루저 5 그리고 시즈 탱크 뭐 한 7대 정도 되죠. 예, 애초에 정유석 선수가 생각했던 게 예, 더블 커맨드 이후에 골리앗 공방 펼치다가 드랍 잘 막아내고 그리고 배틀 탱크 이게 애초에 전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정유석 선수하고 경기 전에 얘기를 해봤을 때 어떤 경기가 제일 부담스럽느냐 했더니 예선 3경기 중에서 이 경기가 제일 부담스럽다 했어요. 네. 이 선수가 프로토스 경기 때문에 정유석 선수, 박경태 선수의 본진 커맨 센터를 깨뜨렸습니다. 네. 아, 또 아. SCB들이 배틀 고쳐가면서 쫓아다니고 있죠. 자, 이거 어렵네요. 야. 자, 그리고 11시 옆쪽 이것이 이 박경태 선수의 유일한 희망인데요.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배틀 크루저 워낙 숫자가 많습니다. 박경태 선수 어려운데요. GG. 아, 박경태 선수 예선에서 그 쟁쟁한 선수를 물리치고 올라온 선수가 첫 경기 테헤란 대 테헤란의 경기에서 9-4-1세 본선에 진출한 정유석 선수에게 패배합니다. 정유석 1승. 그러니까 말이죠. 본선에만 올라오면 사실은 본선 16강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의 실력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단 말이죠.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정유석 선수 사실 본선에 올라오지 못할 법하다가 올라왔으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본선 16선수 중에 제일 실력이 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첫 경기 보란듯이 박경태 선수에게 거의 완벽한 승리를 따냅니다. 자, 정유석, 박경태 보기 드문 테란과 테란의 경기였는데 간략히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특별히 뭐 경기 자체에 대해서 뭐 정리할 건 없고요. 진짜 테란 대 테란이 너무 이제 많이 나올 거다, 재미없을 거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이 경기만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앞으로 쭉 이어지는 테란 대 테란전들 진짜로 다양할 겁니다. 네. 예. 자, 코카콜라배 온게임 내 스타리그 오늘 2주차 경기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역시 오늘도 생방송으로 이 아주 따끈따끈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카콜라배 온게임 내 스타리그는요, 온게임 네트와 스포츠 조선이 주최하고 게임맥스에서 주관합니다. 코카콜라와 한국프로게임협회 KBK에서 후원하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강남구 삼성동 아센빌딩 메가웹스테이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기를 지켜봐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카콜라배 온게임 내 스타리그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그 열띤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멋진 경기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게임맥스의 강석진입니다. 한빛의 이재균 감독님이 왜 저를 칭찬해주셨는지 참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 우선 칭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글쎄요, 뭐 칭찬받은 이유 제 스스로 판단하자면 그냥 주관사로서 선수들 좀 챙겨주는 데 있어서 그냥 일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형동생처럼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또 챙겨주면서 이렇게 한 것이 좀 매니저나 선수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현 감독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았나, 이 부족한 저를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는 일은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금요일날 생방송으로 매주 8시 하는 코카콜라배 온게임 내 스타리그, 저희가 주관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그걸 리그를 직접 담당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게 이제 게임, 저희가 마케팅사예요. 게임맥스라는 회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팀은 전략 프로모션 팀인데 정말 그 좋은 팀장님 밑에서 지금 게임 매번 새로 나오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 게임들을 분석하고
분석은 제가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획을 합니다. 기획하고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정말 잘 홍보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물론 리그 진행도 중요하죠. 예, 그 두 가지 일들을 지금 프로모션 팀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선수들하고 일하면서 많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냥 뭐 경기 외적인 뭐 요즘에 뭐 힘들다거나 고민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그 친구들이 좀 최대한 경기에 임할 때 최선의 경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주관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선수들도 참 좋아하고 매니저분들도 좋아해서 참 그래서 이제 호응이 좋고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네요. 쑥스럽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칭찬해주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분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선수들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주는 분이에요. 다들 선수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막 대충 막 칙칙하게 오는데 그분 손만 거치면 아니 제가 쟤 맞나?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변신을 아주 잘 시켜주는 분인데 또 그것 말고도 선수들이 이제 경기 끝나고 지거나 이기거나 좀 선수들 그런 마음 상태 잘 읽어주면서 많이 친누나처럼 다독거려주고 선수들을 잘 헤아려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 저는 저보다 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 아주 화려하게 선수들을 변신시켜주면서 또 선수들의 친누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분을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